세상은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교회가 점점점 쇠약해져 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를 꿈꾸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될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변하라고 얘기했을 때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 다 변하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예외도 바꾸고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바꿔서 현대적 감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뭔가 변화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기본기, 말씀 안에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이다 라고 얘기하면 리폼드라고 하는 말로 다시 원래 폼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 우리의 신앙생활에 첫사랑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그 사랑을 다시 나의 신앙생활에서 이루어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달했던 것은 어쩌면 이 나라와 같이 성장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주 말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이 땅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 자리를 지켜가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 한참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분주할 그때에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는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저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세대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 속에 우리 모습도 바뀌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 바뀌고 있는데 그 모습을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히 지적한 책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성학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묵시 현실을 새롭게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분위기에서는 살고 싶어 하나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자들을 끌어들이곤 한다. 그들은 당회의 회원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상들의 전통에 따라 무리 없이 사는 데서 안전함을 느낀다. 그들은 주일마다 변함없이 교회의 얼굴을 내비치고 지도자들의 도덕적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다. 그러나 거룩함이나 기쁨 혹은 사랑에 대한 욕구는 없다. 그야말로 완전히 통속적이고 전적으로 고리타분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교회는 경건한 모습으로 나태하게 살기 좋은 하나의 성역구실을 한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무시해버린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될 필요가 있다.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이 주제는 종교개혁가들도 한결같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바뀌어야 될 이 모습, 우리가 거룩하고 거룩한 모습들을 원하지만 내가 정작 거룩해지기는 데에서는 인색한 시대를 우리는 산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내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또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 그들이 들어오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전통적인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집고 들을 수조차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지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과연 거룩을 살아내고 있는가? 너는 개방적이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너는 지금까지 젊은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마음껏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모습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어쩌면 저에게는 물음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한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이 기록된 이 말씀 때도 이런 전환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그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일반적으로 흔히 예수님의 고별담화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을 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거였어요.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발을 씻겨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하층민,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하인들이 있었는데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이 손님이 오면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에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당연히 세상에 나가 발을 씻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발을 씻겨주는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예수님을 따라듣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 순간에서도 선생님을 팔려고 고민하고 있었던 때에 만찬을 다 받고 그는 일어서서 이제 그 장소에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팔려고 슬그머니 나갔던 그 현장. 그 현장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누군가가 나를 잡으러 올 것이고 여기에 있는 모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남겼을 때 아닙니다. 나만큼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던 베드로. 그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예수님은 그 제자들 뭘 믿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오늘 예수님 때처럼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고 타 종교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모함하는 사람들도 있고 복잡한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인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지고 고백되어지고 담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먼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누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의 기초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가장 중요한 기초가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뭐냐? 선택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충분히 부르심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일까?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예수님은 그냥 수요가 많거나 충분히 선택할 만한 조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과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신학적 표현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적인 선택을 통해서 언약적인 사랑을 통해서 선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은 교회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것처럼 여겨지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그것은 막연한 선택이거나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고 택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에 보니까 너희라고 하는 표현보다 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수로 표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온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군중 속에 숨어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인 것처럼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영광 들려 돌려야 되는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가 점점 어려져오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줄어드는데 큰 교회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니까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익명성이 보장돼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포기하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등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오늘 나가시면서 내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등록하시면서 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음을 깨닫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알아야 돼요. 왜? 사랑은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데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가정도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알아고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의 역사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존중하고 존중받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우리를 선택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존중은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진리는 모든 사람이 사회적 지위, 인종, 교육의 그 배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누구든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존귀하게 존중받아야 될 한 분 한 분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하나님께서 내 눈에,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떤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졌다.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졌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 여겨주고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또한 출발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뿐 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존귀하게 여긴다는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그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혼혈족들이 주로 살았기 때문에 단일민족을 고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이방인인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타부시했어요. 그곳에 가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나 가는 것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여성들은 제대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대낮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 땅을 가셨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을 먼저 붙이시고 또한 들으시고 그 속에 있는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주십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왜 유대인 남자가 내게 말하냐고 묻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을 피해서 점심에 물들어 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남겨두고 다시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대담한 여성으로 바뀌어지는, 이제 누군가를 의존하고 피하며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 누구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의견을 선포하며 나가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주눅드는 것, 누군가와 와서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고 또 누군가에게 없인 여기고 이런 곳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인격의 존중함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얼굴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같은 것이 편하고 익숙하니까 늘 같기를 원하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같은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처음 만나면 통성명을 하잖아요. 근데 종시잖아요.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또 만나면 뭐예요? 나이 묻잖아요. 근데 나이가 비슷해지면 또 형아우 하면서 바로 반말로 나갑니다.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그런 것 같아요. 너 어디 나왔어? 그러다가 어디 나왔습니다 하면 바로, 후배면 바로, 야 너 몇 회야? 바로 나가잖아요. 같음을 늘 즐겨하고 좋아요. 편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같아지기를 원해요. 때로는 그 같아지기를 강요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두가 같아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조금만 다르면 그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존중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달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존중해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신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그런 교회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교회. 서로가 그것을 통해서 다름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다르지 않으면 하모니가 형성되지 않잖아요. 저는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 하모니가 아름다운 이유는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임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의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 제자인 줄 네가 알 거야. 너희가 다른 사람이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면 알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걸렸어요. 야, 너를 보면 한신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게 네가 생활하고 있니? 네가 그런 모습을 얼마나 보여주고 있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천한 하인이 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만 씻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에 그대로 있죠. 가장 먼저는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해 안 해요. 책임은 공감이에요. 책임은 철저하게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체휼하셨다.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유혹과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몸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낮아지셔서 공감하려고 애쓰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하는 데서부터 책임이 시작됨을 깨닫게 하심을 오늘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 주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해라. 예수님께서 모델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심으로 모델을 삼아주셨고 그 모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요,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 대신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시는 것이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으로 공감하고 우리를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심으로 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더라고 도우시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저는 우리 안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나타나고 증거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를 알아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공감하고 그 편에 서서 묵묵히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가, 아니 우리 한신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공동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인해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장에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서로를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